대구시는 지난해 9월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미래차 선도기술 개발과제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0억 원을 지원받은 제임모터스는 당시 개발 중인 전기 화물차를 중간 결과물로 선보이며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시된 차량은 계기판을 비롯해 차량 전원만 들어왔을 뿐 실제로는 구동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눈속임으로 전기 화물차 양산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구동만 안 되고 차 전원하고 이런 거는 다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 기간 안에 차가 지금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전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도 대구시는 제임모터스가 과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얼마 안 돼 구동 모터 변경에 따른 기술 개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가 속은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간 건지 알 수 없지만 의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기술 개발과 구동하지도 않는 차량을 믿고 대구시가 해당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입니다. 나한테 공식적으로 했고 내가 정식으로 선물해줬어요. 어떻게요? 부진한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온갖 혜택을 제공한 대구시의 전기차 지원 대책.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